참외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중적인 여름 과일입니다. 달고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방에서 치료약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참외는 위와 췌장을 보호하며 신장을 돕기 때문에 몸이 허열로 더운 사람에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삼복더위에 맞춤 보양식입니다. 참외의 장점은? 첫 번째, 참외는 칼륨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멜론에 비해서 3배 이상입니다. 혈압 안정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과일계의 엽산왕입니다. 세 번째, 참외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이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일단 여름철에 일어나기 쉬운 탈수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외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드세요. 껍질에는 섬유소, 비타민, 그리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시력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증강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씨 꼭 드셔야 됩니다. 참외씨를 먹으면 배탈 난다는 속설 때문에 다 긁어내고 과육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칼륨이 많아서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외 조심하세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몸이 냉하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